코끝에 스치는 찬바람, 마음까지 시려오는 늦가을, 얼어붙은 몸을 녹여줄 로맨스 영화가 다시 한번 우리 곁을 찾아온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는 인생 멜로 영화들. 시대를 뛰어넘는 추억의 명작들이 올가을 재개봉되고 있는데, 가을을 따뜻하게 물들일 로맨스 영화들을 지금 BTV로 만나보자. 마음 들킬까봐. 80년대 소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팝스타 알렉스. 하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동창회라도 불러주면 감사하다, 한물간 옛날 가수로 짠내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세계 최고의 팝스타 코라가 알렉스를 찾는데, I want you to write a new song. And in two weeks when I open my tour at Madison Square Garden, we'll perform it together. 알렉스와 듀엣 공연을 하고 싶다고? 세상에,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지. 그러나 I'm sorry. I'm so sorry. I'm just a little bit blocked here at the moment. Look, if you don't like the lyrics, be straight with me, dude. Give it up. I'm a bad hot witch. I look real good, but Come I'm on. You're missing the point. 잘 나가는 작사가를 붙여줘도 좀처럼 악상이 떠오르질 않는다. 그때 Then it should be. But with some magic, just might switch. Sorry, what did you say? 남다른 작사 실력으로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소피. Finish it. I'm just here to cater to the plants. And you are doing a fine job, if I may say so. Although that one is plastic. 알렉스네 집 화분에 물 주는 알바를 하던 소피는 그렇게 알렉스와 함께 곡을 만들게 되는데, 음악 로맨스의 정석,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Cool. 사랑이 필요한 남자 휴 그랜트와 사랑이 힘겨운 여자 드류 베리모어의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로 화제를 모았는데, 두 사람이 만든 특별한 하모니, Way Back Into Love의 감동을 느껴보길 바래. 1918년 뉴올리언스. 갓 태어난 아들을 본 아빠는 아이를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어딘가에 아이를 버리는 아빠. 그런데 아이의 외모가 남다르다. Never seen anything like it. Nearly blind from cataracts. Not sure if he can hear. Shows all the deterioration of the infirmities not of a newborn, but of a man well in his 80s on his way to the grave. He's dying. 80대 노인의 몸을 가진 사내 아이. 그렇게 양론에서 살게 된 아이는 벤자민 버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is used for eating, not for playing with. And use your napkin, please, Mr. Benjamin. 벤자민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젊어지는 것. I don't know how it's possible, but you seem to have more hair. What if I told you that I wasn't getting older, but I was getting younger than everybody else? 그러던 어느 날, 벤자민은 6살 소녀 데이지를 만나게 되는데, I'm not as old as I look. I thought so. You don't seem like an old person. Like my grandma. I'm not. Spring.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벤자민은 숙녀가 된 데이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벤자민은 날마다 젊어지고 데이지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안타까운 사랑을 하게 되는 연인의 이야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브래드 피트와 케이트 블란쳇의 열연이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데, 흐르는 시간도 막지 못한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감상해보길 바란다. 매일 아침이 두려운 우진. 어제는 손바닥이 얼굴보다 컸는데 오늘은 얼굴이 두 배나 크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심지어 외국인까지.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데. 남 시력도 좋았다, 나빴다. 목소리도 아. 이랬다, 저랬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아침이면 새로운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의자는 사용된 목재가 좀 특별해요. 오래되거나 버려진 선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세계 첫눈에 반한 우진. 고민 끝에 고백하기로 한 날. 스테이크가 좋아요? 초밥이 좋아요? 네? 초밥이요? 됐네. 타세요. 저도 초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요? 다행히 무사히 데이트에 성공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모습이 바뀐 우진. 그는 결국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기로 하는데 의자였다가. 과연 이수는 우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바뀌는 한 남자의 특별한 로맨스 뷰티 인사이드. 배우 한효주와 무려 123명에 달하는 우진 역의 캐스팅이 돋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배우를 꼭 얘기하고 싶구만. 전화하고 오지.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오늘 꼭 줄 게 있어. 왜 꼭 오늘이야?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수를 위해 이별을 구하는 우진 역을 맡았던 김주혁 배우. 들어.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그래? 감기 들겠다. 얼른 들어가. 우진아. 김주혁 배우의 모습을 뷰티 인사이드로 만나보길 바라면서. 오늘 소개한 작품들은 지금 바로 BTV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시간이 흘러도 사랑받는 추억의 명작들과 함께 따뜻한 가을이 되길 바란다.